이거 너무 예쁘죠? 흰 테이블에 올려두니까 너무 예뻐. 애들이한테 받은 선물이거든요.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마워요. 예쁘게 잘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브리핑을 잠깐 해볼게요. 브랜드에 기획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무리 지어가지고 내야 되고요. 친구 집 룸투어를 촬영해놔서 룸투어 편집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알바 가야 되고, 동대문 거래처에서 택배가 내려와가지고 물건 검수하고 택배 포장을 해놔야 돼요. 할 일이 꽤 많습니다. 기획안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문서 작성이 편한 타입이 아니라서 애플 메모 어플에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문서로 정리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엑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져가지고. 다 썼습니다. 토드메이트 도장을 깨는 중입니다. 지금 잠을 보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사면은 조금 이따 배송된다 해가지고 딱 담아볼게요. 산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짧아서 완전 맹구됐는데 모자로 가려봤어요. 술은 산책 마치고 집 왔습니다. 소금 한 바가지 넣었고요. 오늘 점심은 냉털 파스타입니다. 맛있겠죠? 치킨 스톡 반 덩어리 넣었더니 겁나 짜게 돼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레몬 넣은 제로 콜라입니다. 다시 마주칠 수 있겠죠? 이주영 씨가 다방에 머물렀던 20분. 경찰에 신고를 해볼 수가 있나? 나가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 말대로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친구. 너도 약속 꼭 지켜. 진짜. 택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광천김 한 봉다리 샀고요. 쌍추 명란젓도 한 팩 샀고요. 대패삼겹살도 한 팩 사봤습니다. 그리고 비빔면, 순두부 열라면 해먹으려고 열라면도 한 봉다리 사봤어요. 순두부, 찌개두부, 우유 2개, 990 대파, 990 오이고추, 990 깐마늘, 990 양파, 그리고 오이, 펩시 제로 번들 하나 사왔습니다. 쑥배송 하울 끝. 냉장 냉동 실온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볼 건데, 냉장 우유 유통기한이 5월 26일까지입니다. 아주 넉넉하네요.
요거트 파우더 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2022년 8월까지였다. 냉동 딸기가 하나도 안 갈렸어요. 스무디가 아니라 거의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순두부 열라면입니다. 이번에 처음 만들어 본 거라서 어떤 맛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살짝 싱겁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 레시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라면도 맛있는 것 같은. 보고 욕조를 영업당해가지고 미니 반신욕 욕조? 미니 욕조를 사봤거든요. 뜨신 물로 반신욕하고 자르고요. 라운드 어라운드 컬러풀 무드 버블 베스밤 서머플로우입니다. 이거 베르가무 향이라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하이염. 저희 사촌 언니가 네일샵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새 네일을 엄청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저번 달에 저도 네일을 받았었는데 이거 지울 때도 됐고 새로 또 해준다고 해가지고 제 친구 집에서 저랑 제 친구랑 언니한테 네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면서 이제 택배도 보내고 카페 알바도 가야 돼요. 저희 집에 제일 큰 전신 거울 하나가 반신 거울 하나가 이 벽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거울 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좀 새로운 장소에다가 세팅을 해봤습니다. 열 손톱 다 멀쩡하게 잘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반신욕을 한 40분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뿔렸는지 젤이 그냥 이렇게 쓱 떨어지더라고요. 언니가 젤 제거 연습할 수 있는 손톱이 7개밖에 남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나열이 되게 꼬리꼬리하더라고요.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영해 보이고 싶어서 앞머리를 자른 건데 이상하게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팜 안 한 지도 오래 되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머리 한번 볶아보려고요. 파마하면은 제가 원했던 그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 좀 살 것 같아가지고 앞머리도 이거 제가 그냥 가위로 자른 거여가지고 삐뚤빼뚤 하거든요. 미용실 가서 앞머리도 좀 자르고 오려고요. 준비 끝났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머리는 만져봤자 나가면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려고요. 유토백 챙겨가려고요. 비가 와가지고 잘 마르는 나일론 소재의 카고 스커트를 입었어요. 위에는 생제 민카이어 입었고요. 비가 오지만 자크미스 모자를 써봤습니다. 비 오는 날에 모자 써도 되죠? 이 와중 한 시간이면 작게 걸린 거 뭐 부를까요? 이거 머리 볼게요. 이렇게 물어봐도 어차피 다혜가 알아서 하실 거면서 내 모양으로 동그랗게 가기로 했다. 정석으로 먹어보려고 지금 열라면 끓이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정석 열라면이고요. 종갓집 전라도 김치. 오늘은 요조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라면을 방금 한 입 먹었는데요. 열라면이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제가 조카 돌잔치를 맞아 저희 조카 돌잔치 영상을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만들어서 줬는데 언니가 조금만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당장 내일이 돌잔치예요. 얼른 편집해가지고 보내주려고 합니다. 다 뒤집어 먹는 게 아니라서 조금만 손보면 되는 거여가지고 오늘 오전 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손보고 머리 예약해놔가지고 머리하러 가보려고요. 손톱 어제 언니가 3시간 동안 칠해준 네일입니다. 일단 영상 수정을 마쳤고 컨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만들 때 쌈장이랑 된장을 넣습니다. 쌈장이랑 된장 한 숟가락씩 넣어주는데 된장을 조금 더 넣어줘요.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쌈장도 한 숟가락 팔팔 끓여준 다음에 재료를 넣으면 되거든요. 다진 마늘도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배가 많이 고파서 평소보다 아침을 빨리 차러 갔는데요. 된장찌개에 습기가 차네요. 해물 된장찌개 햇반 하나 돌려왔고요. 종갓집 전라도 김치 오늘 아침은 이렇게 먹어볼게요. 미용실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탁기 돌려놓고 머리 하러 가려고요. 이제 알바 갈 시간이라서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한 3일 정도 메로를 봐주기로 해가지고 예방 키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둥지들
이들아. 이들아. 퇴근하고 강아지들 보러 친구 집에 왔습니다. 뭐야,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제가 앨범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배달을 시켰거든요. 거의 한 10분 전에 주문한 것 같은데 벌써 도착했어요. 판타 오렌지. 뭐 시켰냐면 제가 맥도날드 매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맥도날드 매깅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막 매깅을 엄청 사 먹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맥도날드에서 매깅을 안 파는 거예요. 뭐?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진짜 짭조름하면서 매콤한 치킨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엄청 슬펐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맥도날드에서 여름에만 바짝 매깅을 팔더라고요. 이게 뭐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여름에만 항상 팔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맥도날드에서 매깅이 출시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소식을 또 모르고 살았는데 얘들이들이 제가 매깅 좋아하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매깅 나왔다고 빨리 사서 먹으라고 엄청 많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매깅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앉았습니다. 매깅을 시켰고요. 매깅 8조각. 매깅 4조각이 저는 썽이 안 차가지고 항상 8조각씩 시켜 먹어요. 감자튀김. 그리고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저는 치킨버거만 먹거든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햄버거는 치킨만 먹습니다. 희한하죠? 저는 치킨 먹을래 밥 먹으려면 보쌈 먹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 양심 고백. 속이 풀리는 그런 청량함이에요. 저는 양념치킨도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양념치킨 먹는 게 딱 두 개 있는데 지코바랑 교촌이거든요. 근데 교촌 겁나 비싸가지고 배달비도 오르고 치킨값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손절했잖아요. 후라이드 판데 후라이드도 기본 안 좋아해요. 이렇게 짭조름하게 양념된 후라이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매깅이 진짜 좋은 맛이다. 뭐지? 뭐지? 볼 게 없다. 볼 게 없어. 걱정. 왜 그대 볼까? 왜 그대? 뭐지? 빼루. 빼루 가. 안 돼요. 로켓과 네뷸라 그루트는 라고레더의 4. 야, 바보? 여기서 에고에게 2단대 멘티스. 아까 퇴근길에서 온 다이소 댕키니거든요. 수름이랑 메로랑 커플로 입히려고 메로 거 따라 샀습니다. 좋아서 안 넣은 거 맞아? 얘들아 입어보자. 옳지. 옳지. 뭐야. 이거 지수름. 아이 귀여워. 카메라 가리지 말고 메루야. 메루 일로. 옳지. 이게 이렇게 모자까지 한 세트예요. 이 모자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까지 씌우면은 진짜 전기거든요. 선생님 머리가 작아가지고 이게 맞아?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메로도 예뻐서 같이 사진 찍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소름이가 얼굴이 작아가지고 모자는 사이즈가 좀 헐렁하네요. 아 이슬 귀여워. 아 귀여워. 이슬은? 이슬은? 이슬아? 메로 일로 어디 있죠? 메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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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 기다려 기다려 얘들아 기다려 아 투샷 찍기 너무 힘드네 일로 와 수름 이수름 수름 수름 옷이 어디까지 벗겨진다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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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는 안 올 건가 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